네, 오늘의 감동 사연이요. 제목은 아내에게 선물한 차라는 제목인데요. 결혼 생활 7년, 늘 저의 차로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고 아내도 직장을 옮겨 정말 큰 마음 먹고 차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때? 차 생겨서 좋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글쎄, 모르겠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라고요. 생각보다 아내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사실 가장 기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 나는 진짜 너무 좋아. 이제 당신 태워주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말을 하자 아내가 대답을 하길, 아, 그랬구나. 그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며 어쩐지 아내가 슬퍼 보였습니다. 지난 7년간 저희 부부는 나들이부터 쇼핑까지 언제나 함께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편리함을 추구하던 차가 어느새 제 자신을 구속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고, 특히 출근 시간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늑장을 부리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도 차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뻐서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러 제 몸은 자유로운데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했고, 아이들과 아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차 안은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고,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깨달아 뒤늦게 아내에게 너무 차를 사줘서 기뻐했던 제 마음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제가 아내 차에 탈 것이며 옆에서 제잘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애교도 한번 떨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평생 아내 옆에 꼭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오늘의 또 감동 사연이네요. 네, 아니 난 맨 처음에 차를 사줬다 그래서 어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차가 쉽게 그 사줄 그런 여건이 잘 안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내분한테 샀는데, 근데 중간에 들어보니 또 그게 또 아니다 싶은데, 마지막에는 그 소중한 함께 지냈던, 제가 지금 그 경우예요. 카 매니저가 없으면 왠지 뭔지 모르게 허리가 허전하면서 뭔가가 막 놓고 온 느낌. 야, 오늘 감동사항 너무 감동 깊게 저는 느꼈습니다. 네, 오늘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맞이해서 각자 그 본인이 사랑하는 그 짝짓기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지만 되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도 감동사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감동사연 많이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눈 노래자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